본 실험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필요한 기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와 회전계 그리고 208V 삼상 교류 고정 전원이며 현재 실험을 위한 결선이 완료된 상태로 회로드를 토대로 손쉽게 결선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208V의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안전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전동기 결선 시 단자간 연결에 주의하여 T1은 A, T2는 B, T3는 C상에 연결 후 작동시킨 다음 모터의 오른편에서 본 회전 방향을 기록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5가지 경우를 T1, T2, T3에 각각 BAC, BCA, CBA, CAB, ACB 순으로 결선하고 확인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선을 바꿀 때마다 전원 스위치를 끈후 실시해야 고전압에 감전될 우려가 없습니다.